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나비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좀 늦었어요. 빨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세트 때문에 택배에 신경 쓰고 이제 싼다고 되게 좀 늦었어요. 오늘 빨리 보여드릴게요. 저녁이에요, 지금. 새벽이죠?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진짜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찍어야겠다 이 생각에 얼른 내려왔죠. 이 대깔아줄 색깔이 은은한 색깔이 좀 예뻐요. 그래서 오버젤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꼭 오버젤이 아니더라도 누드핑크가 혹시라도 있으시면 누드핑크를 까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시면은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색깔들, 은은한 색깔이나 뭐 짙은 색깔도 상관없으시고요. 다 스타일이 틀린 거니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제가 택배 싼다고 손이 너무 더러워서 장갑을 좀 끼고 할게요. 스퀘어 롱을 준비를 하시고요. 오버젤을 가지고 누디핑크를 좀 은은하게 발라줄 거예요. 아무래도 나비 같은 경우에는 좀 은은한 스타일이 되게 잘 어울리니까 누디핑크를 얘는 4번이에요. 4번 유어 마일드 코코아. 일단 밀착력을 항상 높여주셔야 돼요. 항상 밀착을 잘 해주셔야지 컬러가 뜨지 않고 오래 가실 수가 있어요. 밀착을 시켜주고 얘는 워낙에 셀프 레벨링이 되게 잘 되는 컬러여가지고 그냥 조금 무심한 듯 발라도 사실상 되게 잘 바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컬러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오버레이를 중간에다가 양을 두고 조금씩 내려가면서 얘가 되게 좋은 점이 버블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버젤 같은 경우도 판매가 꽤 계속 은근히 꽤 많이 나가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막 엄청나게 유행을 한게 아니라 손님들이 은근히 많이 찾으니까 은근히 나가는 스타일. 이렇게 비치는 스타일이에요. 큐어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더 바를게요. 한번 더. 투명한 컬러 같은 경우에는 한 2, 30초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20초도 안 했죠, 제가 지금 사실. TV 투명하다 보니까 더 사실 안한 것도 있죠.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큐어를 하고 그런 다음 브러쉬를 닦고 제가 그 라이브 방송 때는 여기다가 라벤더를 발랐었어요. 여기다가 라벤더를 발라도 되게 예뻐요. 레이어드해서. 근데 지금 얘는 2번 유어 핑크 립 색깔. 너의 입술 색깔을 여기다가 레이어드해서 발라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핑크스럽게. 아까 전에 바른 그 4번 색깔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황인종이다 보니까 손이 좀 누렇게 뜨거나 아니면 손이 조금 컬러를 잘못 바르면 까매 보이는 색깔들이 있어요. 자칫하면. 그런 애들을 조금 잡아주는 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사실상 화면에는 잡히지를 못하는데 라벤더 같은 경우에 되게 손이 하얘 보이는 효과가 있고 이 핑크 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기 있는 컬러로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트를 해볼 거예요. 키친페이퍼 이용해서 알코올을 한번 닦아주고요. 날려주고. 저희 다이아미젤이 출시된 거는 아시죠? 다이아미젤이 인기가 은근 지금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또 택배를 막 싸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쓰실 분들 생각을 하니 정말 빨리 동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새벽에. 내일 그래서 많이 올리려고요. 자, 나비를 그릴 건데요. 통젤로 먼저 그려주고, 우리 포니젤로로 그려주고 해도 상관없으시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다이아미 젤로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자, 일단 핑크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나비를 조금 색깔별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 색깔은 번호가 다이아미 컬러 경쾌한 분홍 31번이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플라밍고 핑크 38번이에요. 자, 그다음 다이아미젤 45번 핑크 팬더입니다. 이렇게 누구지? 자, 롱라이너에다가 얘를 이렇게 묻혀요. 꼭 검정색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자, 다이아미 젤 같은 경우에 장점이 얘를 이렇게 묻히면 뒤에 맺혀야 되는데 거의 앞쪽에 딱 있어요. 들어가는 속도가 다른 병젤에 비해서 엄청 느려요. 그러니까 점도가 그만큼 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통젤, 원래 통에 들어있는 젤들만큼 알료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뻑뻑한 그런 제형이 아니기 때문에 통젤만큼은 아니더라도 병젤치고는 정말 되게 점도가 엄청 큰 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꾸덕하지 않아요.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꾸덕하지 않고 엄청 부드럽게 생크림 같이 잘 발리는 스타일. 이렇게 나비 모양을 약간 하트 모양처럼 먼저 만들어서 조금 크게 만들어 보려고요. 하트 모양처럼 만들고 밑에서부터 약간 올라가주고 또 동글게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서 안쪽으로 넣어주고, 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넣어주는 이유. 여기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는 바깥쪽이 조금 더 선이 두꺼워야지 나비가 더 예쁘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항상 선이 좁아야 돼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먼저 그려줬어요. 자, 그래서 큐 하시고요. 1호 딥라이너를 가지고 이제 색칠을 해줄 거예요. 자, 1호 딥라이너가 필요한 이유는 너무 얇은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얹어 올리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조금 더 두께 있는 브러쉬가 필요한 거예요. 자, 먼저 중간부터 먼저 할 건데 중간 컬러. 얘가 지금 38번 이용해가지고요. 다이아미 젤이 좀 묽다 보니까 약간 생크림 같이 묽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묽다고 해서 색깔 발색이 안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제형이다 보니 이런 약간의 그라데이션 하면서 할수 있는 아트가 되게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트를 한번 해봤더니 되게 이쁘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샵에서도 꽤 많이 그려드렸거든요. 중간만 컬러를 약간 발색이 엄청 좋죠? 밑에 오버젤이 확 숨어요. 그죠? 전혀 비치지 않고
양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표면에 깔리는 정도보다는 조금 더 도톰하게. 너무 쓸어내리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놓듯이 해도 큐어가 되게 잘 됩니다. 자,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요. 브러쉬 살짝 닦아주고, 바깥쪽 거 먼저 해도 되고, 안쪽 거 먼저 해도 돼요. 약간 이렇게 놓듯이 컬러가 이렇게 닿아도 서로 번지질 않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신경 써서 만드는 게 이번엔 되게 느껴져요. 뭐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전 젤 코코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저 정말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만드신 이사님이 계세요. 그분한테도 되게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다음 짙은 핑크 이용해서 그쪽에 핑크핑크한 나비. 나비를 올려주고, 그다음 아래쪽이랑 위쪽 날개를 따로따로 항상 구분지어서 발라주셔야 정말 따로따로 있는 날개의 느낌처럼 날수 있어요. 같이 쓱쓱 바르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놓듯이 콕콕콕콕 찍어서. 자, 그럼 벌써 나비가 됐어요. 그죠? 자, 여기서 롱라이너에 이렇게 숱을 쳐져 있는 이렇게 뾰족한 아이를 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얘가 선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쇽쇽쇽쇽. 이게 카메라에 잡혀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가져오는 것도 있고 적게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되게 그래서 촘촘하게 이렇게 가지고 올수 있도록. 이게 제품력이 하는 거지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걸 조금 더 밑으로. 브러쉬가 얇으니까 잘 돼요. 얘는 약간 위로 올려주고 밑으로 내려주고 이렇게. 자, 그다음 안쪽에 있는 옅은 핑크 이름이 뭐야? 경쾌한 분홍. 이렇게 쭉쭉쭉쭉 같이 내려주고. 자, 그런 다음에 잘 보이시나요? 화면은 사실 정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화면은 정말 일부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일일이 들어가서 보진 않지만. 자, 이렇게 하면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선이 지면서 예쁘게 됐죠?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는 동안에도 얘는 움직이지 않고 되게 잘 되죠. 그래서 다이아미 젤의 이제 장점, 특장점이 엄청나요. 주문이 들어왔네요. 무음으로 바꿔놔야겠습니다. 대답은 해드렸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것으로. 자, 그래서 얘가 요렇게 색깔이 조금 핑크스러운 아이들로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바꾸도록 틴트라는 요 아이들을 써서 이제 콜라보를 할 거예요. 틴트 아이를 이렇게 찍고, 색깔을 찍어줘서. 저는 되게 많이 써요, 이렇게 컬러를. 조금만 찍어내도 되는데, 조금 하는 게잘안 되네요.
이렇게 하고 레이어드를 하고 나서 해줘도 상관없고요. 여기다가 바로 약간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막 엄청난 느낌을 주는 건 아닌데 여기서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여기에서 틴트를 가지고 조금 더 약간 맑은 느낌을 살짝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잘안 보인다. 잘안 보여. 자, 이렇게 하고 노랑색을 가지고 노랑 틴트 약간 중간에 이렇게 볼터치 같이. 이게 실제로 봐야 진짜 예쁜데. 자, 이렇게. 이쪽은 꼭, 아, 여기도 좀 할까? 그래, 해줄게.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찍어주는 거예요. 얘가, 이게 실제로 보면 노란색 점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카메라가 잡는 건 틀려요. 느낌이. 그래서 그건 조금, 멀리서 보니까 약간 느낌 비슷하네. 자, 이렇게 하고, 큐어하고요. 자, 베이직실을 한번 발라주고요. 여기다가 뭐 스무디 바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라이브 방송도 요즘에 계속 이제 화요일마다 인스타에서 하고 있고, 그러고 제가 교육도 오늘도 했었거든요. 교육도 하고 뭐 되게 여러 가지로 바빠요. 하지만 그 제가 잘 몰랐는데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유튜브를 빨리 안 찍거나 하잖아요. 유튜브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 내가 많이 안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아, 낮단에는 빨리 올린다고 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빨리 올려야겠다. 그런 책임감도 저는 사실 되게 많고. 그래서 엄청 감사해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들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저랑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사업하시는 원장님들 보면 다 매출이 막 300씩 이렇게 막 200씩 오르시고 계세요. 지금 같이 되게 안 좋은 경기에. 그런 거 보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주시고 할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매번 전화 오시는 원장님 한 분도 계시는데 그 원장님도 옛날에 장사가 정말 잘 됐대요. 요즘은 이제 다른 곳에서 하시려고 쉬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이걸 보면 나한테 전화가 올 거예요. 자, 스무디 발랐어요. 되게 귀엽다. 그쵸? 근데 그 원장님도 저 만나고 장사가 엄청 많이 좋아지셔서 되게 좋았대요. 그런 거 들으면 되게 힘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더 많이. 자,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그려줬죠? 파우더. 파우더래. 약간, 스무디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얇고 두껍고 이런 식으로. 약간 흔들흔들 거리는 느낌으로 약간 지글지글 그려줘도 예뻐요. 나비가. 자, 내가 약간의 그림을 잘
그림을 못 그렸다 하더라도 이 선을 잘 그려주면 되게 잘해 보여요. 자, 이렇게 되게 얇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제가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저도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흰색을 통제를 가지고 찍어주는 거. 자, 이렇게 찍어줘도 예쁘죠? 네, 포인트가 되죠? 이거는 내가 정말 그거 입맛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내 입맛대로. 약간 동그란 것도 있고, 약간 긴 동그라미도 있고요. 예쁘다. 불킨것 같다, 맞죠? 불나방인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퓨어 아세톤으로 닦아버리시면 돼요. 퓨어 아세톤으로. 보여드릴게요. 하고, 키친페이퍼 가지고 퓨어 아세톤이거든요. 완전 무광. 아, 너무 예쁘다, 맞죠? 지금 예쁘다, 진짜. 약간 저도 여리여리 이런 느낌 좀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꼭이 다이아미 젤이어야 만들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포니젤로로 하셔도 예쁘게 나옵니다. 근데 방법이 틀리겠죠? 포니젤로로 한다고 하면 색깔을 하나 이렇게 칠해 놓고 걔도 그라데이션을 하는데 조금 더 붓터치를 많이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가 좋고 나쁘고 없어요. 이번에 다이아미 젤이 정말 제형이 좋아서 잘 나왔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지.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포니젤로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유어 핑크 립 컬러에다가 또 다시 다른 나비를 만들어 볼게요. 동영상이 길면 넘겨서 보셔도 됩니다. 동영상을 정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깜짝깜짝 놀란다면서. 전화 통화도 요즘 막 하고 이래요. 재밌어요. 저는 일만 많이 해서 정말 10대 때부터 일만 해가지고 사실 친구가 많이 없어요. 정말 일만 했거든요. 대회만 나가고 내일에 완전 미쳐서. 그래서 뭔가 되게 이런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되게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엄청난 행운이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요즘엔 다 정말 옛날에는 좀안 그랬는데 요즘은 정말 저의 팬이 많이 생긴 것 같은 느낌? 너무 감사하죠. 저를 장사하는 사람으로 봐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기술자로 봐주시는 원장님들이 계셔서 정말 힘이 많이 나요. 자, 유어 핑크립 되게 색깔이 예쁘죠? 근데 이거는 좀 손이 까만 사람한테 바르면 더 까매 보일 수 있는 그런 컬러긴 해요. 직접 보면 더 예쁜데 이게 화면하고 정말 틀리거든요. 자, 이렇게 두 번을 바르고요.
알코올을 가지고 닦고요. 알코올을 여기서 닦고, 자, 여기에다가 넌 잠깐 날라가 있고, 자, 보라색 갈빛을 또 해볼게요. 이 아이는 라벤더 35번, 그 다음 66번 탱고보라, 그 다음 46번 펜시퍼플. 펜시퍼플 요 색깔은 정말 손님들도 많이 찾는 컬러세요. 되게 예쁘다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펜시퍼플로 그어도 되고 보라로 그으셔도 돼요. 얜 여기서 날라오게 만들어 볼게요. 갈수록 좀 나비가 커지는 것 같죠? 제가? 이렇게 나비 모양을 이렇게 대충 모양만 살짝 구도만 잡아주면 내가 그 안에 색깔 칠하고 라인만 잘 따면 예뻐 보여요. 이렇게 좀 찌그러졌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넣을게요. 라인만 잘 따면 돼요. 자, 그런 다음 꺼내서 중간 색깔부터 먼저 바를게요. 보라색. 빛이 너무 많이 반사되죠? 하고 중간 컬러 넣어주고요. 또 중간 컬러. 넣어주고요. 자. 중간 컬러 넣어주고 또 중간 컬러 넣어주고 이렇게 막 이쁘게 안 하려고 하셔도 돼요. 아시죠? 중간에다가 또 컬러. 제가 이번에 라이브 방송 때 정말 획기적인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내가 생각해도 아이디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획기적이 아닐 수도 있으려나? 나한테만 그런가? 뭔가 손님들한테 조금 더 아이템적으로 되게 신박한 느낌? 이런 거 조금 해보려고요. 이렇게 요즘 운동을 못했더니 몸이 너무 찌뿌둥한 것 같아요. 살이 더 찌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오늘도 너무 많이 먹었어. 으잉. 이렇게 컬러를 콩콩콩콩. 너무 두껍게 나누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 가지고 옵니다.
엄청 나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손님한테. 엄청난 속도로, 그죠? 자, 이거 제가 아까 한번 흔들었죠? 너무 뭉친 데는 좀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그러고 얘도. 한번 흔들어서 섞어주고, 이렇게. 처음에 했으니까, 이번엔 빨리 해볼게요. 보시는 분들 지겨울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한번 흔들어주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여기도. 자, 그런 다음, 닦고요. 자, 안에서 바깥으로. 너무 길게 빠져나오면 콩콩콩콩 찍어줘서 너무 안에까지 들어가지 마세요. 약간 저런 무늬들이 되게 예쁜 느낌을 보여주니까 사실 예쁘게 하려면 더 예쁜 것도 되게 많아요. 더 예쁘게 해볼까요? 다른 무늬로. 근데 샵에서 할때 조금 스피들리 하면서 그냥 좀 되게 신경 쓴것 같이 보이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조금 더 라인을 더 어렵게 또할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보라를 사용했으니까 엄마, 틴트 방송사고입니다. 틴트, 보라랑 자주 색깔. 얘가 155번이랑 154번을 가지고 명암을 줄 거예요. 제가 편집을 안 하고 올리니까 정말 저의 리얼, 저의 뭐야, 수준? 제가 하는 그런 모든 게다 보이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자, 중간에 그라데신 부분을 틴트로 보라로 올려주고 살짝 쳐주는 거. 그다음 또한번더 여기에다가 다 올려주고. 틴트는 어차피 조금 투명한 친구라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고요. 거기에다가 약간의 와인 색깔 같은 자주빛을 이렇게 써주면 훨씬 더 예뻐져요. 찍어주고 나서 살짝 쳐서 안으로 가지고 오듯이 이렇게 해주면 약간 하이라이트 있는 그런 나비가 됐죠? 베이직 실을 하고 여기에다가 라인을 해볼게요. 큐어 되게 잘 되죠? 보라 같은 이런 색도 진해서 큐어가 안될수 있는데 그런 게 없죠. 그죠? 엄청 원코트로 한 거잖아요. 사실 이 아트가 한 번에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아이죠. 여기에다가 스무디 발라볼게요. 스무디 무광 바르고 큐어요. 진한 색이다 보니까
진하게 그리면 강렬할 테니 흰색 선으로 해가지고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된 거를 가지고 미경화를 닦아주고 그려도 되고 그리고 닦아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근데 닦아주고 그려도 되겠죠? 상관없죠? 뭐든. 근데 훨씬 더 매트해져서 더 잘 그려지긴 하겠죠? 자, 이번엔 흰색 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겉에 라인 먼저 따주고 너무 많이 흔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살짝만 흔들어주세요. 자, 해준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 선 자, 얘는 조금 더 난이도 있도록 그리는 답입니다. 이렇게 다들 숨죽이고 보고 계시죠? 저만 숨죽여도 돼요. 틀리죠? 이렇게 라인을 또 그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인을 그어줄 거예요. 갈수록 얇게 두께는 자, 브러쉬를 그릴 때 브러쉬를 세워서 그리지 말고 누워서 그대로 빼줘야 돼요. 어? 너무 밑으로 가야겠네. 이렇게
되게 나비가 커 보이는데 여기 엄청 찢긴 한데 그러고 뭔가 좀더 예쁘게 하고 싶으면 이 아이의 머리를 약간 강낭공처럼 그려줘도 예쁠 것 같죠? 짜잔. 찢어오시는 원장님들은 무슨 스타일이신가요? 제가 보라색 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냥 요거는 스티커 따라 그린 거고, 얘네는 스티커 따라서 그린 거고, 얘는 오늘 약간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큐어 되면 보여드릴게요. 쟨좀더 많이 업그레이드. 자, 얘 가지고. 퓨어로 닦아주고요. 앞꼬리 항상 정리해 주시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원장님들은 무슨 스타일이실까요? 다른 다 틀리다, 그죠? 느낌이. 다 틀려요. 이런 거 옆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옆에 있어도 되게 예쁘죠? 요 다음 건요 그라데이션 찍으려고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어떤 스타일이신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스타일로 해보시면 돼요. 얘는 똑같이 그라데이션 하고 얘는 포니젤로 한 거예요. 아, 자, 보세요. 얘는 포니젤로로 한 거거든요. 포니젤로와 병젤의 차이. 어떤가요? 뭐가 더 예쁜가요? 사실 그런 건 없어요. 다 예뻐요. 다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스타일로 고르셔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고객님들께 나비 한 마리씩 달아주시고요. 네, 항상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연락 주시고, 화요일마다 저희 여기 계정, 다이애미 부산 계정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요. 거기서 모르는 거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이쪽으로 연락 많이 주시고, 다이애미 세트 지금 되게 저렴해요. 연락 주시면 좋은 가격에 사실 수 있으니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